우리 실력 엄청 늘어서 오자. 자신감을 가지고 연습할 때도 훈련 때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해요. 실력 엄청 늘어서 슛도 오늘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 시간은 엄청 많아. 이제 지쳐서 더 이상 하기 싫을 때 집에 들어가면 돼. 우자 근데 우자 패스를 왜 그렇게 짧게 해? 아까 보니까 패스를 왜 짧게 해? 여 거기서 여기 아빠한테 패스 해봐. 패스. 그 애들하고 할 때도 그렇게 해야지. 우자 항상 그 아까 규민이하고 할 때 우자 계속 이렇게 패스를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좀 더 길게 해. 우자 봐봐. 우자 봐봐. 봐봐. 우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손목 프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목 프냅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돼. 봐봐. 아빠 우제 얼굴 쪽으로 할게. 이렇게까지. 거기서 해봐. 우제 해봐. 제일 멀리 해봐. 봐봐 우제. 봐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몸시에. 해야죠.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스냅을 못 쓰는 거야. 이제 이렇게 달리면서도 이렇게 딱 해야죠. 패스요. 우재 슛 하고 싶고 우재 하고 싶고 해. 레이업을 좀 더 해봐. 레이업 잘 되잖아. 오른쪽 잘 되면 왼쪽도 좀 하고. 그 타켓 지점을 딱 맞춘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타켓 지점에 공을 딱 놓고 온다고 생각해. 잘 안 해. 아빠 중학생 됐어. 중학생 농구 너무 어릴 때는 잘 안 해. 힘드니까 키가 작아서 슛도 안 되잖아.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이상부터는 많이 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신중하게 좀 해. 신중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 옛날에 그 노란색 선에서 해. 노란색 선에서 이게 도움 됐다. 노란색 선에서 연습을 해요.
색깔에서 못 넣으면 당연히 흰 색깔에서 못 넣는 거 같은데 노란 색깔에서 못 넣는 거 들어가잖아. 어, 같은 자리에서 반복을 해서 해봐봐. 뭐가 왜 안 됐는지를 생각하면서 해야지. 나중에 한번 닦아야겠어. 어, 닦으면 돼, 닦으면 돼. 시상으로 한 번씩 씻고 한 번 씻는 거야. 얼음판이야? 물탕이야? 우리가 그 파켓 지점을 보고 던지라고 파켓 지점. 우리가 마찰 되는 데를 보고 던져야 돼. 씻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구나. 좀 됐구나.
집중 먼저 내게. 집중 먼저 내게. 그걸 할래? 한번 국물 볶게.
다이어트 대결? 아니 다이어트 해갖고 그거 다이어트로 결정? 우리 뭔지 알까? 아빠가 머리 여기 끼우는 거 없다고 할까? 근데
Oh!